오늘도 임경부심, 정수민, 허윤정부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먼저 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스타리그에서는 당시만은 더 연승 달리고 있는 신동훈도 제압하면서 정말 경기 잘 풀어갔던 김현우. 네, 그 이후에는 뭐 토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마스 김명훈입니다. 네, 1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두 팀에게 특히나 중요한 점이 이 두 팀의 주력 종족이 이제 저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두 팀의 주력 종족인 저그 라인이 3명씩, 뭐 SX는 김윤환, 조일장, 김현우, 웅지는 김명우, 김민철, 임정은 3명씩 각각 저그를 보유하다 보니까 저그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럴 때 1경기 저그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오늘 승패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 의미도 정말 중요하고 양쪽에 이제 저그 에이스가 많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승리에 대한 의미도 큰데다가 이 벤젠이랑 맵이 서로 또 위치가 뻔한 상태에서 어떤 뭐 위치를 잘못 파악한다거나 저글링이 잘못 된다거나 이런 변수보다는, 빌드상의 변수보다는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출발해서 순수하게 기본기, 실력, 거기에 승패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기본기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팀의 대결 뭐 4대0, 3대0, 뭐 3대2, 4대3 막판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분위기 휩쓸려서 영패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 이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김현우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 12드론 스포니프로 건너간 반면에 김현우 선수는 일단 안마당의 처리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인데, 일단 빌드 상황에서는 김현우 선수가 상당히 앞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에스텍스의 김현우 선수가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경기에서도 에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그 8강 멤버 있지 않습니까? 삼김, 김윤환, 김구현, 김현우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지난 공군전에서 위기 때 김구현 선수라든지 김현우 선수가 연달아서 패배를 하면서 팀이 패배로 바로 끝이 났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그 SX의 김현우 선수가 꼭 승리를 해줘야 SX도 좀 안정감 있게 오는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지난 공군전 이성은 손석희에게 김구현, 김현우가 진짜 몰랐죠 그때.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뭐 그 스타리그 8강 진출 확정 이후에 인터뷰에서 개인 리그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잘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편한 마음을 이 단체전 프로리그에서도 충분히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그 대 저그 스페셜리스트로서 상대팀 지금 웅진의 에이스 김명호를 잡고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충분히 1라운드 때 혹은 지난 시즌 5라운드 때 웅진에게 완패당한 복수, 그리고 순위를 지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스타리구나 프로리구나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네, 똑같은 스타, 네. 네, 똑같은 저글링 오버로드 움직이는 건데 잘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다. 이건 정말 마음가짐의 문제, 심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김명훈 선수가 자신의 빌드를 최대한 어느 정도 그 앞마당의 처리를 이제 발견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12드론 스포니프를 뭐 김명훈 선수가 알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글링 숫자를 숨기기 위한 움직임이 오른쪽 벽을 통해서 저글링 6개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앞마당 해처리가 이제 뽀글뽀글 얼마나 체력이 좀 완성이 됐는가를 판단하고 자기 건 만들어줬는데 여긴 아직도 만들고 있네. 당연히 12풀 멀티라는 걸 김현우 선수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저글링을 숨겨서 뛰더라도 그건 어떤 그냥 당연히 의뢰이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속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현우 선수가요. 김현우 선수가 뭐 드론을 좀 욕심냈던 것이 아니라 저글링을 라바를 다 모아서 저글링을 지금 8개를 한꺼번에 생산한 상황이라서 김명훈 선수도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리 건너지 않습니다. 일단 병력 그 앞쪽에 집결시키려고 이제 건넙니다. 저글링 스피드업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저글링 스피드업 되는 순간 당연합니까? 움직여줘야죠. 바로 배 힘을, 그렇죠, 이런 거 뒤에서 끊어먹고 오히려 좀 불리하게 싸우는 듯했는데 김현우 선수가 좀 저글링 한 마리 잡았고요. 네, 추가면 뒤에도 옵니다. 네, 지금 드론이 최소한 한 드론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우 여기서 피해 없이 버텨만 줘도 지금 빌드상으로 엄청 이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김현우 선수는 김명우 선수가 스피드업이 빨리 되다 보니까 저글링 한 두세 개 정도 난입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뒤쪽으로 수비적인 포지션으로 취하면서 저글링을 수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 뭐 대응이 김인 하나요, 김현우. 네, 스타리그처럼 하고 있어요. 네, 역시나 저그 대 저그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과감하게 빌드 지르고 상대의 어떤 공세를 무난하게 막아주면서 드론 확보 충분히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뮤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뒷심발이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저글링 영러시 타이밍이 이제부터 옵니다. 네, 근데 김현우 선수가 오버로드로 김명우 선수의 성폭론이 하나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여유롭게 좀 드론을 생산하면서 저글링으로 그냥 강력하게 올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미탈스크 스컬지 쪽으로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오히려 김명호 선수는 당연히 수비하기 위해서 라바를 다 저글링으로 회전시켜서 발업이 뒤늦게 따라오는 김현우가 한번 달라들겠다는 생각으로 위축돼가지고 썬킹을 갔는데 그 심리를 반대로 노려서 김현우 선수는 드론을 뽑았다는 건 그만큼 심리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자, 초반에 상대편에 뭐 저글러시 뭐 큰 피해 없이 교전도 안 하고 막 형이 좀 이러면 안 되죠. 하나하나 싸이면 네. 무서워집니다 저글링은요. 그렇죠. 대신 이렇게 맞기만 해도 맞기만 하고 살아만 오면 체력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호 선수에게 감질만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움직임은 좋습니다 김현우 선수. 예, 일단은 양 선수의 드론 숫자가 지금 같은 것으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는데요. 예, 양 선수도 앞마당 쪽에 미네랄 캐는 드론이 한 기씩이고 예, 본진 쪽에서는 총 9기씩 서로 캐고 있었기 때문에 드론 숫자는 일단 갖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가스 고유량과 그리고 오버로드. 예,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잡아내면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제 그 병력을 원활하게 생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1킬 가능한가? 1킬! 저번에는 드론 잡았습니다. 빌드도 보고요.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 진짜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김명훈의 저글링 한기. 이야 이거는 그 저글링 안 뽑고 드론 뽑은 게 오히려 좀 기분 나빴을 정도로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이없이 드론 하나 잃었습니다. 네, 오버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다 빼야 돼요. 초반에 더 앞선 출발을 김현우가 했다면 오히려 거기서 여유를 부리다가 의외의 한 방을 맞은 거예요. 일단 센터 쪽에서 이렇게 김현우 선수가 계속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미탈스크가 먼저 나오고 센터 쪽으로 오고 나서 김영훈 선수는 이제 미탈스크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센터에서 서로 같이 붙었을 때는 미탈스크 숫자가 김현우 선수가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현우는 과감하게 공중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김명훈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상대 경로 봐야 돼요. 자, 그래도 다행히 김명훈 선수는 오버로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미탈스크 생산하는 데는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시 6시 뻔한데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김현우 5시 정도 날고 12시 정도 날고 있거든요. 야, 지금 잡으면 완전 뻔한데요. 예, 일단은 김현우 선수는 자신의 저글링까지 잡아내면서 저글링을 강제 어택을 하면서 인구수를 최대한 비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김현우 한번 병력 모아서 한번 갑니까? 자, 확실히 내가 앞서고 있다 공중 쪽은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네. 야, 하지만 가는 동안 충분히 뭐 미네랄은 조금 더 먹었으면 가스의 차이는 없거든요. 네. 먼저 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김현우가 먼저 때렸어요. 스커지오기 중요하고요. 네, 초반에 강조되었던 정말 기본기 싸움이에요. 먼저 때렸습니다. 네. 야, 김현우 선수가 김현우 선수의 미탈스크를 먼저 때리면서 계속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커지도 많이 꽂혔습니다. 김현우 선수 그렇죠. 잘 꽂혔어요. 또 꽂혔어요. 야, 이러면 이거 김명은 아무리 자신의 본진이라고 네. 해도 자신의 본진에도 거둬내지 못하면 그렇죠. 어떡합니까? 네, 컨트롤에 아무리... 있어서 김현우 선수가 미세하게나마 계속 앞서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빌드 차이는 거의 미묘할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었고 네. 드론까지 하나 잡으면서 김명훈이 불리할 게 없었는데 진단 나왔나 본데요. 네, 김현우 그냥 치는데요. 그렇죠. 자기 안방에서 이렇게 비탈 싸우면서 네. 논란을 당해버리면 이건 저그네 저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한 밀폐가 아니라 위탈끼리 서로 때릴 때도 왔다 갔다 움직일 때도 먼저 때리고 서로 움직이고 먼저 때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분명 스컬지에 있어서도 김명훈의 스컬지는 김현우가 정말 잘 잡아냈었거든요. 네. 이제 한 방에 끝냅니까? 자, 지금까지 많이 데미지를 줬고 이제 추가 병력 네. 오면 바로 이번 되치기로 끝내겠는데요. 야, 뒤통 잡히면 안 돼요. 병력 많아요 김현우. 저글링까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김현우. 아, 이거 꼬리 잡히면은 김명훈 큰일 납니다. 네. 다음은 저글링이요. 또 저글링 일단 추가적으로 미탈스크 나오긴 했는데 아 빨피 미탈 죽고 아 정리되네요. 세 구가 나와 봤자겠습니다 이러면요. 네, 뭐 드론 숫자 하나 앞서고 있었던 부분은 네, 공중 싸움 한 번으로 뭐 거의 결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도 없고요. 야, 김현우 지지 저구대 저구전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 그렇지 했다는 얘기네요. 네, 빌드 상황에서 불리했던 김명훈 선수가 뭐 저글링